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조지 바나는 교회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아홉 번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더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더 또렷이 보여지니까 목사님 그 설교 CD에 복사해 주세요, 우리가 주변에 나누게, 막 그 열정이 넘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 시리즈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MP3 파일로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아홉 편을 DVD로 구워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작비만 받고 간단하게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더 선명히 보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연합 리더 기도회가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여진 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육신을 의지하여 그 육신으로 인해 자부심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육신을 자랑하거나 육신을 신뢰하는 것을 두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육신을 의지하는, 다른 말은 자기의죠, 의지하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거든요.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재는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요. 육신을 이길 수 없고, 열매는 육신의 열매만 나타날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변에는 여러분이 아는 어떤 교회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비교해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등등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큰 교회를 비교해서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다면 정확하게 육신을 의지해 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빌립보 3장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 육신은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하고 안단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에 기꺼이 고난 각오하고 동참하기 열망하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의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 그 비전을 향해 그렇게 주님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고난과 함께 동참하기를 실제로 알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전, 그 부르심의 상급,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그림과 같다면 각 교회나 개인을 향한, 특별히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의 퍼즐과 같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한 피스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렇게 달려가면 그 피스들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질 때 하나님 뜻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부르심의 상급의 표대를 보고 그렇게 주님만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의 토대 위에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세가 좀 드셔서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나이 60세가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비전은 이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부분까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기초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 삶,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그 배우에 있는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데 어디 있으며 성도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거죠. 말씀에 관한 삶,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한 예가 여호수아 예입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그 한 축인 말씀에 관한 삶의 중요성이 나오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여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그 영토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이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무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실 때 모세 다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땅 저 뒤에 있던 사람들은요,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울고 불고 다 죽었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그러다가 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웅성웅성하면서 바다 갈라졌네. 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보니까 바다 갈라져서 와 뭐 그랬는데요. 그것을 눈앞에서 직접 가장 가까이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고 교제할 때 율법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은 저 아래 뭐죠? 그 있었는데요. 바로 그 발꿈치에서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는가를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는 하긴 했지만 그 바로 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뭐죠? 아론과 홀을 세워서 붙들게 하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을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그 원수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토록 놀랍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떤 영적 체험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무시한 채 소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감동에만 의존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잘못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한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 한 삶을 사셨고 그 말씀이 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4장 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 어떻게 말씀이 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자, 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다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죠? 이제 일부만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했어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성경을 사용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에서 왜곡시켜요. 여기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 나온 구절이냐면 시편 91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11절 12절. 시편 91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우리의 지존자로 삼고 우리의 산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 이걸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 91편.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 내 모든 길이란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의 길을 지키실 거라,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 우리를 지키시고 심지어 천사들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을 딱 빼놓고 나머지 연결하니까 어떤 뜻이 되어버렸냐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 얘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단,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다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목적대로 빼고 도하고 왜곡시켜서 짜맞추는,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이렇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단의 의도로 아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합니다.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깊이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삶을 살려면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네,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습니다.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중에 세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강력하게 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해도 그것은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닙니다. 아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다,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다 말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삶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말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 많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자세가 없으면 그 삶은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인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대체적으로 정통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이걸 보면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정통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들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느냐, 그들에게 그 말씀에 자기의 전체를 거는 그 자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그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성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강조할지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그것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호에 불과하고 그것은 표에 불과하고 그것은 말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배우에는 가치관 중에 한 핵심이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말할 때에는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 몰라도, 때로는 실수할지 몰라도, 엎어질지 몰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에 우리의 전체를 걸고 삶을 조정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추구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단의 잡지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한테 그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특집을 실는데 글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교단 섬기는 너무 좋겠다 그래서 쉽게 대답하고 안식월 기간 동안에 글을 막상 쓰려고 앉으니까요 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목회 본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적당한 사람이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목회 본질을 말하려면 목회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그 본질이 뭔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볼 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실무자한테 메일을 썼어요. 죄송하다 나 이렇게 쉽게 대답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내가 전혀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좀 맡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써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려다가 보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목회 본질 전체를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것도 A4용지 4장에다 다루라는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뭐를 쓰기 시작했냐면 그럼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지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목이 나의 목회의 본질 해가지고 특집 기사로 나왔어요. 사무실에 가면 그 책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가장 여기까지 오도록,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도록 뭐가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건가 돌아볼 때요, 네 개인가 돼서 제가 그것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이고요 썼는데 출발점과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말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썼는데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사업하는 분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돈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업을 하죠. 근데 저는 목사인데 목회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양평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제가 아르바이트식으로 우리 교단 신학교에 강사로 나가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학생 두 명이 목회도 배우고 또 섬기 겸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지역은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자기 옆에서 토닥토닥 자기만 좀 위로해 주면 되는 뭐 그런, 그게 가장 절실하게 보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할 걸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고요, 제 모습이 보이는데 목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분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딱 파악하더만요. 아, 재정적인 필요가 가장 주된 필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느냐,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번쩍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뭐하고 있냐 이러고 있어. 하나님 뜻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전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어. 저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면 그런데요, 그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절대로 없을 것이고요, 포도나무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또 한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오금동으로 이전해서 1년 만에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 주변에 성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방학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시간 같은 데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하죠. 근데 식당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한 번 오면 뒤통수를 맞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이면 14장 같이 쭉 설명하면서 나누는 거죠.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죠. 성경. 완전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망치로. 집에 가서 쓰러진대요. 그걸 내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시름시름 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씀이 맞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오는데, 저는 그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5장 가지고 나누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깐이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쓰러진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 주에 못 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조금만 쉽게 가르쳤더라면,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벌써 이 교회로 옮겨왔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 공부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주변에 거기 입주, 아파트 입주할 때니까 오는 성도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같이 개척하는데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나는 그분들이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냥 섬겼죠. 근데 그분들 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메시지가 가면서 못 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고요,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부분 큰 교회들이었는데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올 것 같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나 싶더라고요. 앞이 캄캄하죠.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아. 며칠 시름시름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죠. 왜?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념같이 하나님 외쳤어요. 그래,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말씀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 전체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포도나무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뭐 그런 분 없지만 가끔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 나갑니다. 어떨 때는 한 명씩 두 명씩 다섯 명씩 나갑니다. 쉽지 않죠. 뭐냐면 무슨 놈이 예배가 두 시간만씩 드려. 그것도 두 시간 만에도 안 끝날 때가 있어. 거기다가 메시지는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 너무나 부닥쳐. 너무나 강해. 그리고 무슨 예배 시간에 주일날 무슨 놈은 준비 찬송을 30분씩을 해. 그것도 서서 찬송 한두 개 하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광고로 왜 이렇게 길어. 아니 광고한 사람은 광고했으면 되는데 단임 목사나 또 광고를 하네. 그게 어떨 때는 10분도 되고 20분도 돼. 이 말들이요 방문했다가 떠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말을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온 게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해서 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대다수는 우리처럼 예배 드립니다. 세계 교회. 남미, 미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다 가보십시오. 오늘날. 근데 우리는 세계 교회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드리느냐? 뭐가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예배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예배면. 그래서 그걸 배우기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배우에 어떤 가치 있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빨리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젊은이 들어오고 이게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뭐가 초점이냐?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만약에 목사님 이게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 교회처럼 예배 순서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대답도 안 합니다. 질문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 말 뒤에는 그분이 다녔던 옛날 교회에 하는 예배 형식이 그게 기준이란 얘기인데 그거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초기만 하더라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랍니까? 왜 저렇게 하랍니까? 이렇게 말해서 처음에 힘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였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인본적인 방법들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목사가 왜 안 했느냐? 그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게 인본주의니까 안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와서 오늘날 저에게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맞으면 우리는 노력해서 돌이킬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근데 그게 아니면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습니다.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에도 그 부분이 일부 다뤄지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려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 같은 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배우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거기에 삶을 거는 그 자세가 있어야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게 없으면 안 세워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느 지역의 연합집회, 이렇게 여러 집회를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컨퍼런스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집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삶을 조정하고자 하는 자세도 너무나 없는 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자기 환경과 처지와 자기 목적과 목표를 따라 선별적 취하는 것처럼 어? 저거 뭐 여자분 목사 하는 얘기고 우리 환경은 달라, 저래가지고 옳은 얘기인데 교회가 세워지겠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설교를 해도 이만큼의 변화를 하지 않는 거지. 말장난으로 끝나고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고 시간 낭비인 거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자세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말씀에 대한 삶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세가 그들 속에 있었던 삶입니다. 루터요, 그 당시 캐톨릭에서 뭐죠? 대변인까지 세워놓고 데려다가 루터가 쓴 전체 책들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쓴 책이냐, 맞다, 지금이라도 그걸 부인하면 너가, 우리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Stay is here. Ich kann nicht anders.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게 그의 전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Here I stand. Ronald Bateson, 루터의 전기. 그들 속에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심각한 게 그겁니다. 다 말씀에 한 삶을 얘기합니다. 다 오직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다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삶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남았습니다. 구호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뭐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의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사역의 방식. 얼마 전에 두 주간에 걸쳐서 성경적인 사역의 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으라고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적인 그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쾌감을 가지라고 전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사역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 번 설교에서도 그대로 안 되지만 더 여러 번 해서라도 그렇게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한 성경적인 구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셨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사역의 방법이죠. 1.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2.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온 사람으로 그리 동참했습니다. 3.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만큼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내놓으셨습니다. 넷째,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다섯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성경에 말한 우리의 사역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요,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가 정답은 다 압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되 모세를 그 일로 부르시기 위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습니다. 모세라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모세라는 그 방법들을 행하도록. 뿐만 아니라 전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국을 상대로 거기에 놓여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가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휘발유통 짊어지고 불구덩이 뛰어든 것 똑같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아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 전체로 섬기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으로 하셨다.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날 홀레벌떡 다가옵니다. 십보라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어마어마한 일을 봤어. 그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안 타. 근데 타고 있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엎드렸는데 이 온 살까지 떨리는 것 같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걸 단순히 우리의 하나의 체험으로만 여기고 체험을 얘기하기는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걸 저지하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증하도록 하나님 뜻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체험 한번 해서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온 사람으로 그리 동참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모든 것을 걸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더니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삶을 조절하며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서 순종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해가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역의 분야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말씀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심각하게 인본적인 사역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방법대로 어떨 때는 너무나 심각한 인본적인 옳지 않은 방법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인본적인 죄악인데. 포도나무 교회는 지체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들 중에 단 하나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없고요. 단 하나도 소수의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주님만 알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의 뜻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서 주님의 예배하고 순종해 가면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감에 있어서 일하는 성경적인 방법인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일의 방법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갑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금방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연장선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알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면 교회가
앞서가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믿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지체로 각 교회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거기 보면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절, 주를 섬겨, 여기 주어는 3인칭 복수, 그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기다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 거기 모아져 있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의견을 냈다면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두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즉 사울과 바나바였는데 그 두 사람을 보낼 리가 없겠죠. 근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여기에 금식하며의 주어도 3인칭 복수입니다. They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이 3인칭 복수,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는 1절에 나오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아도 그 학자도 똑같이 말했더라고요. 특별히 그 학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보다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의견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학자도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 3절의 they는 안디옥 교회를 가리킵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3인칭 복수가 많은 경우에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그들이, 즉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그랬더니 이제 지도자들이 당연히 교회에게 나눴겠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낸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교회 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기 때문에 4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뽑아서 우리 임의대로 보내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고 이 구절 갖다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 경우에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뒷받침하신 겁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체계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리더들이 이걸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회에게 말했는데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가 제일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보내면 어떡하냐라고 불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 불과하니까 그랬겠지만 그 결과는 심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전체와 유럽에까지 그 엄청난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이게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군선교만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선교를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순종해 가면 그 362개 대학에 간사들을 세워서 이제 제대하고 나온 병사들을 돌보는 일까지 잘 가고 주님이 뒷받침하시면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데 근본적인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앞으로 잘 섬긴다면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텐데 이거요, 제 머리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거요, 어느 사람의 머리도 안 나왔습니다. 전혀. 그럼 어디서 나올게요? 여러분, 나눈 것처럼 우리 성교연합하는 목사님 한 분이 군사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이게 보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도나무 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모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자. 그래서 주일 그 저녁에 수년 전에 여기서 같이 모여서 군선교 하나님이 일해 가신 걸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군사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순종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하나님 따라가려면, 우리는 다 말로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대로 해가면서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교회 안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런데 오늘날 현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종교단체나 선교단체나 총회나 노예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교리는 우리가 외쳐질지 몰라도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국회나 로타리 클럽에 사는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과반수 수석에 과반수 찬성. 그것도 개인들의 의견을 내놓고. 심지어 어떤 때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들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런 식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내서 와서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 처음에 제가 이 부분도요 신학교 특별히 가지 않아 다 보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20년 이상 전에 저에게 이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따라가나. 근데 배울 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찾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고민하는 중에 저는 미 남친예 교단에서 나온 헨리 빌러카비 목사님의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나중에 보면서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배워서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오늘까지 오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이렇게 분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단 하나 빠짐없이 초기에는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분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다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연합 리더들이 모여서 합니다. 연합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되 중요한 일들은 연합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걸 토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때에도 예를 들면 연합 리더들이 모였는데 이게 하나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50%가 되었다.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50% 됐다. 우리는 안 갑니다. 60%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40%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안 갑니다. 60%인데 안 갑니다. 그럼 여태까지 주로 어떻게 왔는가? 3분의 2 이상 70% 80%가 하나님 뜻인 거 확신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명 내 두 명이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뜻이니까 우리는 순종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교회는 소수 몇 명의 집단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 하나님 뜻을 분별한 하나님이 뭐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다. 여기 교회 전체가 참여되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분별해 가는 그것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는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일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전관을 좀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 4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속과 신앙 지도의 원칙. 1. 본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에 속한다. 우리 교단입니다. 2. 본교회는 신앙 양심의 자유와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원리를 존중하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발적인 참여. 지금 시간 없습니다. 목양과 치리를 겸하여 담당하는 목회자와 목양을 담당하는 평신도 리더를 세워 성도들 하여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지도한다. 3. 본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8대 가치를 가진다. 그 8대 가치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8가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과거 어떤 때는 오이코스 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호로 아닙니다. 우리 이런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홍보하게 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홍보의 영이 가득해서 어떨 때는 진실한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은 채 어떻게 하는 사람의 그냥 현혹된 말만은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이거 그래 쓰는 거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아 정리해 놓은 겁니다. 5조 사업과 운영방식. 본교회 운영 정관을 균형함은 3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재반사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추진함에 있어
교회가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본교회가 추구하는 추진 사업은 다음에 종류와 같다.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전도 및 국내 선교와 관련된 사업,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 사업, 열방을 향한 지도자 육성 사업, 교회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구제와 관련된 사업,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 사업, 인류의 실천과 관련된 사업, 정부와 공공기관을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번 이렇게 말합니다. 3번에 이제 법인도 세울 수 있다. 법인을 세울 경우에 교회 지도자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 리더의 기도 분별과 자문을 거쳐 사무 처리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뜻이라는 방법입니다. 4. 본 교회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이 나옵니다. 조직이 나오는데 최종 심의 의결기관은 사무처리입니다. 우리 전체가 모이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거기 교회는 우주교회도 되지만 각 지역교회거든요. 그럼 포도나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 질서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권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남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안수를 어디서 주느냐? 교회에서 줍니다. 왜 교회에서 주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권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명백합니다. 심지어 사도도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운 일꾼 중에 가장 큰 권위가 사도거든요. 지역교회 목사는 사도의 질서 아래에 있어요. 근데 사도마저도 교회의 질서 아래 있다. 고린도서 3장 명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위가 교회 아래 있습니다. 교회는 회중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 것이 최종적입니다. 최종적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조직이 있는데 제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교회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이코스입니다. 소그룹.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코스 아직 안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이 앞에서 병원에 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저 등록한 지 몇 개월 됐는데요 병원에 지금 입원했어요. 사무실로 전화하지 않는 한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이코스는 셀과 같습니다. 이 몸 전체가 있으면 조그만 세포, 셀에는 몸의 전체의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이코스는 하나의 셀처럼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 한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 전반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사랑의 섬김이 거기 드려지고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고 거기서 돌봄이 되어지고 거기서 훈련과 양육이 되어지고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오이코스. 사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리더들이 오이코스 리더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체 모이기도 했지만 가정별로 모이기도 했거든요. 가정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였는데 거기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오이코스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평신도 목회자와 비슷하죠. 성경대로 오이코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 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체들도 많이 혼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혼동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아요. 그 장로교는 당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회가 장로교의 당회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선 우리는 침례교단으로서의 침례교 장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집사와 같습니다. 집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제비를 나눠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재산을 서로 드려서 이렇게 통용했잖아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서로, 특별히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에겐 충분히 안 주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일까지 신경 쓰려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방해되니까 일꾼을 세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사도행 6장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이렇게 세워진 사람 일곱입니다. 스데반, 빌립 등등. 이들을 일반적으로 집사의 원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을 구체적으로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곱이라만 나옵니다. 근데 이들을 일반적으로 집사의 원조라고 말합니다. 집사의 원조라고.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여기 나오는 대로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의 운영위원회의 핵심이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에 재정과 재산 관리, 재산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예산 출산 초안, 재정 운영 감독 등 재정과 재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뽑기 전에 제가 반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재정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정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말해서 뽑은 겁니다. 재정.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는 이건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이 크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 견제하고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면에서 협력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일곱 사람 나오는데 이 일곱 사람은요 그들이 먼저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성이 같이 한 사무 보는 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제 어떨 때는 이해하고 제 마음도 이해하고 그러는데 일반 사무실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일만 잘하면 안 돼요. 일은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사역자가 돼야 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니까 이 둘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 스데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들여지는 기관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들이 가장 먼저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운영위원들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 임기대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러분이 운영위원 될 수 있죠. 지금 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운영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오이코스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이코스 리더도 오이코스를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가신지 안 세워가신지 금방 나타나요. 아무리 사람을 더해줘도요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친밀한 나가면 주님의 목적이 삶이 드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를 인도하지 못하면 흩어집니다. 오이코스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고갈되면 가장 먼저 리더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더해줘도 흩어집니다. 근데 리더를 세우기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면 모아집니다.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흩어질 때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요래스럽습니다. 요래스럽습니다. 근데 리더가 세워지면 똑같은 핑계를 가진 사람 다 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가 자라서 둘로 나눠지고 또 자라서 둘로 나눠지면 이 새를 마을로 묶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오이코스 리더를 마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열매가 검증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 빌립, 열매가 검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하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 뽑을 때 마을 리더 중에 뽑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경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 어떨 때 회의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회의가 아니고요. 무슨 회의인지 아세요? 어떨 때는 제가 목사인지 사업가인지 이게 회의가 들어요. 그럼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금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새물교 선교회 사단 보면 이 하나만 절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학교를 새물교 재단에 세워졌잖아요. 거기다 학교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신학교, 국내외 사역들. 어떨 때 일하다 보면요 회의가 들어. 목회회의가 아니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목사냐 사업가냐. 이게 회의가 들으면요 코가 쑥 빠져. 이렇게.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그러면 제 아내는 저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힘이 쏟아. 그렇지,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 지난주에도요 포도나무 교회에 사역을 귀하게 잘하고 계시고 다른 교회들도 섬기고 목회자 섬기는 한 분이 우리 몇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배우겠다고 목사님 두 분 대동하고 비서실장 대동해서 네 명이 왔어요 제 사무실에. 그래서 이런저런 나누는 중에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파운더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냐면요, 교회, 선교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세물교 재단 등 제가 진실로 믿고 이 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되 하나 앞에 성숙해서 혼자만의 협력해서 일할 일꾼이요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일하라고 운영위원회 세운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비전을 보고 다 그렇게 기꺼이 동참해야죠. 그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쭉 살펴보면서 저에게도 매우 좋은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선명히 보여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육신을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자부심과 우리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일함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우리 속 그것이 철저하게 깨져서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내가 오늘도 절박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서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 주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해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 그 비전,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해 달려갈 때 포도나무 계획을 향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는 그 큰 퍼즐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한 부분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사랑한다, 수고했다, 주님이 안으시고 여러분의 볼에 입맞춤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